함께 화려한 외출 JTL의 해 두 마리 전국 애완견 250만 마리 시대 애완견을 사랑하는 스타들이 늘어나면서 그중 우리가 사랑하는 특별한 스타를 만난다 가창력 연기력 거기에 애완견 사랑까지 이 모든 것을 겸비한 애완동물의 황제 JTL JTL이 도심 생활에 찌든 애견 뽀뽀의 건강을 위해 산 좋고 물 좋은 시골을 찾아 나섰다. 그곳에서 수많은 오디션을 거쳐 뽑힌 한 마리의 시골개 누렁이가 JTL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외출하는 영광을 얻는다. 오늘은 재원이 오빠네 놀러 가는 날.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who are you? 뽀뽀. 뽀뽀? I know kiss, but I don't know 뽀뽀. 뭐야? 뽀뽀. 아, 재롱이잖아. 재롱이. 와, 나 재롱이 처음 봐. 그래? 재원이와 한솥밥 식구 재롱이. 요크셔 테리어 종으로 나이는 5살. 특기는 남들이 다 아는 좌로 부르기, 우로 부르기. 야, 근데 이름이 왜 재롱이야? 얘가 그 재롱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재롱이 많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얘는 사료를 안 먹어. 왜? 사료를 안 먹고 고급 음식만 먹어. 고급 음식 뭐? 소세지 아니면 얘는 밥을 안 먹어. 진짜? 아니 그 소세지만 먹는다는 거 아니면 그 소세지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그 소세지만 먹어. 사료조도 안 먹고. 애가 그러니까 막 힘은 하나도 없고 빈 하나만 되지. 재롱이 밥 먹을 시간이야. 내가? 난 옛날에 요크셔 테리어 키웠는데 이렇게 안 생겼던데. 재롱이는 소세지밖에 안 먹어. 사료야? 이거 우리 사료인데. 야, 너 니가 먹어야 될 밥이 이거야, 이게 아니라. 편식하는 강아지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정도 굶긴 후 평소 식사의 3분의 1을 드도록 합니다. 다른 말은 전혀 못 알아듣고 그냥 몸을 뒤집기만 해. 해봐. 한국 스타일인데, 한국 스타일. 야, 너 내가 해도 될까? 내가 한번 해보자. 재롱아, 일어나! 일어나, 재롱아. 일어나!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세워봐. 아, 뭐라고? 야, 이제 그냥 바로 해보는데. 아, 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재롱아, 일로와. 재롱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얘 원래 걔 안 무서워해? 걔 아니야? 몰라. 처음 봤어, 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얘는 두 번째 봤다.
테스트 해보겠어. 어떤 토니의 긴급 제안, 뽀뽀와 재롱의 훈련도 그래? 테스트.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해. 각자에서 소파까지 누가 더 멀리 뛸 수 있나. 오케이, 그럼 얘부터. 자, 모든 방법을 써도 돼. 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재롱아, 점프. 자, 첫 번째 종목, 30cm. 자, 점프. 따라 왜 이래? 평소에 말 잘 듣다가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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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롱이 실패. 날아가 날아가. 아까 너무 뛰었나 봐. 도망가느라고. 머리 썼다. 머리 썼어. 컴온. 컴온. 성공. 더 멀리. 자. 오, 오. 오, 이거 진짜 멀다. 이게 좀 위험한데. 여기서 잠깐 지난주 토니의 시범 모습을 볼까요? 이거야 이거 알았어. 먹을 거다. 아 겁나 겁나. 재롱이요? 우혁이네 뽀뽀가 펼치는 세계의 대결! 댄스! 차차차! 어, 얘 왜 이래? 가만히 있으세요. 웨이브! 자, 토마스! 99! 자, 제롱이 타임! 잘했어. 자자, 발차기! 오. 자, 네가 제롱을 데리고 해. 백덤블리! 자, 제롱이 타임! 자! 배드민! 와, 돈 돌려, 재훈아. 그 상태에서. 재롱이 전혀 그 필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늘어지는 필이야. 그러니까 노래를 좀 바꿔보자. 알았어. 내가 죽이는 곡을 하나 골랐거든. 그래? 그러면 시골틱한 걸로 좀 해줘. 뽀뽀가 이제 시골을 가기 때문에 시골틱한 음악보다는 세련되고 좀 굉장히 팝적인 음악을. 근데 아무래도 뽀뽀가 이제 시골을 가려면 좀 일단 들어봐. 여기 정신이 번쩍 들고 그럴 거야. 자, 고! 오, 깜짝. 아싸! 아싸! 재롱이 신난다! 재롱이 신났어! 재롱이 신났어! 재롱이 신났어! 야 이거 봐! 자고 있어! 아싸! 전화 우리 다시자!
야, 호랑, 호랑나비 춤. 어, 예. 그래, 그거야. 비틀비틀. 빨리, 채롱이. 창밖을 봐요. 자, 손, 손, 점프. 아싸! 재롱아, 아싸! 재롱! 재롱아! 자, 자, 재롱아! 뭐 좀 해봐, 하나만! 너 하나만 뜬다! 소름없지! 재롱아, 빨리! 아이고! 아이, 부끄러워! 시골로 내려가는 뽀뽀를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나온 JPL. 시골을 내려가야 되는데요. 혹시 아픈 데 없나 미리 좀 검사를 받으려고 왔거든요. 네. 저기 싸게 되죠. 처음 적응하는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 덜 받게 하고 가급적 신뢰성만 하도록. 그럼 여기 애견 미용도 되나요? 예, 미용도. 미용 되니까. 예. 가기 전에. 그래 그래. 예쁘게 미용이나 시키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이거? 봐. 와. 오, 얘가 피한다. 뽀뽀가 처음으로.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미용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염색 좀 하려고요. 네. 무슨 색깔로 해드릴까요? 굉장히 그 성숙한 여인의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는 분홍색. 검은색. 냄새는 향수를 뿌리면 날 것 같고. 분홍색이요, 분홍색. 예. 아, 얘가 자꾸 걱정인데 얘는 지금 여기 머리만 이렇게 살아있어. 얘가 지금 털이 많이 엉켜서 집에서 관리를 못 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깎으면 얼굴은 이게 두는 거예요? 얼굴까지 다 밀면 보기 이상하죠. 아, 지금 오히려 밀고 나면 더 이상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시험 삼아서 한번 밀어보죠. 손이 나갔죠, 밀면. 아직 아니잖아. 예쁘게 몸단장하고 있는 뽀뽀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재원과 알몽개. 뽀뽀가 변신하는 동안 어느새 이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야, 시골 가면 변변하게 뭐 이렇게 약 같은 것도 없을 텐데 그런 거 사야 되지 않을까? 애초에 영어가 잔뜩 써져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 아, 또 그래? 아, 읽을 수 있어? 아, 좋은 거야. 이게 아까 물어봤는데 뭐냐면 기생충. 방멸 그런 거 필요할 거 아니야? 아, 필요하지. 영양제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 거기 뭐 밥 같은 것도. 야, 이것도 좀 봐줘봐. 구충제 아니야? 구충제? 굉장히 이거. 아, 뒤에 한글 돼 있거든? 구충제 써 있네, 한글로. 이거나 약 같은 거 아니 알면서 해주는 거야. 혹시 아나모르. 아, 나 미국에서 언제 좀 별로 안 돼가지고. 우리 뽀뽀 미용 다 끝났다. 우와. 진짜 이쁘다. 뽀뽀. 야, 너 이제 좀 강아지답다, 야. 애완견. 보통 색깔이 아니야. 치어리더에 있지. 거의 뭐 치어리더 수준인데. 뽀뽀야, 뽀뽀를 위해서 오빠들이 이렇게 좋은 거 좀 많이 사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기다려? 뭐가 그랬어? 아이고, 진짜. 뭐가 그랬어? 자, 그러면 개인기 관문입니다. 자, 두 분 중에서 우리 어떤 분을 자 먼저 저희가 자, 들어볼까요? 제 생각에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예.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한 분의 전화를 더 연결하고 네. 그리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환 씨. 네,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계세요? 예, 저희가 네. 오랫동안 네. 키워왔던 그런 강아지인데요. 우혁이가 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예요. 아, 집에서 직접? 예, 오늘 원정 나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이름이 뽀뽀입니다. 네. 뽀뽀야! 저 보네. 뽀뽀도 오늘 신고식을 화려하게 해줬어요. 그래, 예. 뽀뽀 안녕. 네. 아까 보셨죠, 신고식? 네. 아까 오자마자 종이에 그냥 샤아악 한번 시원하게 이거를 이제 강아지들한테 지렸다고 얘기를 하죠. 정말 아쉬워요. 왠지 금방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아, 네. 이분들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네. 계속 열심히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강아지가 너무 순하다. 착해요. 너무 착해. 이렇게 까불 땐 까부는데 또 하지마! 그럴 때 안 해. 근데 뽀뽀가 라디오 부스 안에다 오줌 싼 강아지 1호일 거야. 진짜. 어디 여기다가 오줌을 딱 싸냐. 또 오빠들 대본에다가. 야. 우리가 방송인이면 얘는 진짜 방송 갠 거 같아.
방송국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처음 봤어요. 뭐야? 아, 그래요? 진짜 팔자가 좋네 지금. 라디오 부스 안에서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사실 얼마 있다가 시골에 내려가니까. 시골? 왜 시골을? 네. 그러니까 얘가 좀 도시에서 너무 생활하다 보니까 좀 너무 허약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골 걔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제가. 그런 마음. 얘를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얘를 네. 시골에 데려가서 시골 개처럼 네,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시골 개를 아. 또 저희가 아. 또 기르게 돼. 오케이, 오케이. 네. 맞아, 근데 시골 개하고 도시 개하고 약간 진짜. 어 그럼 얘랑 헤어져야 되네. 네, 그렇죠. 협소하겠다 그러면. 아, 섭섭한 거보다 걱정되죠. 아 좀 자세가. 진짜 얘는 여자 아니야. 여자 아니니? 여자. 이제 얘가 시골 가가지고 된장 먹고 할머니한테 이제. 아, 아 맨날 사료만 먹고 아, 그럼 막 예, 그렇죠. 그랬다. 어, 왜 할머니들은 된장국 같은 거에다 밥 말아서 그냥 주고 이러시잖아. 우리 건강해질 것 같긴 한데 운동을 많이 하니까 거기 있으면 맨날 애들하고 막 뛰어놀고 뭐. 시골 가면 근데 걔들이 막 그 집에서 키우는 닭 잡아먹고 그러지 않나? 아 근데 과연 뽀뽀의 시골 생활은 어떨까요? 뽀뽀의 건강한 시골 생활을 위해 찾아간 곳은 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 그곳에서 수많은 오디션을 거쳐 JTL의 애견으로 변신할 한 마리의 토종개를 찾았다. 그의 이름은 누럭이. 한국 토종판구를 대표한다. 누럭이. 시골에서 태어난, 시골에서 자란 3개월 된 강아지. 강릉 시내 구경 한번 못해본 토종 순둥이. 아무 데서나 잘 자고, 아무 데서나 잘 먹고, 아무 데서나 잘산 완전 시골 농촌 스타일 이랍니다. 누렁이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강아지들이 벌벌 떠는 바로 이 사람은? 누렁이의 영원한 천장, 짱구 닮은 이섭이. 취미는 동네 강아지 괴롭히기. 반응 1위의 정신적인 지주, 반장 생활 11년째인 우섭이 할아버지. 몸집은 작지만 우섭이 누나랍니다. 수줍고 겁 많은 시골 소녀 양미. 그 외에 우섭이 할머니, 셋째를 임신한 우섭이 엄마, 회사 다니면 우섭이 아빠, 3대가 함께 사는 달달한 우섭이네 가족입니다. 그 강아지 어딨나? 우섭아, 강아지 어딨나? 강아지. 우게 기갔다. 어디? 우게 기갔다. 거기 들어가 있다고? 네. 또 가봐, 또 가봐. 우섭이 가져와. 이거 이거 이거. 없지. 우섭이네 강아지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그리고 누렁이 점순이. 오전 11시 누렁이의 식사 시간.
엄마를 좀 개수한테 이리 와라.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는 미운 3살 우사비. 어느새 제 밥은 다 먹어치운 점순이. 누렁이 밥그릇을 노리는데. 결국 제 밥그릇을 뺏긴 누렁이는 줄인 배로 먼 산만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누렁이가 그저 가엾기만 한 영은이는 누렁이 몸에 붙은 밥알을 떼줍니다. 우섭이는? 한여름, 찌는 듯한 더위에 누렁이도 지쳐갑니다. 아이 더워, 아이 더워, 아이 더워, 아이 더워. 할아버지와의 물장난이 만난 즐거운 우섭이. 그럼 실실 강아지들을 괴롭혀볼까? 돌베개만 있어도 행복한 누랑이. 점순이도 지쳐 잠들고 다른 강아지들도 쉴 수 있는 이유는 짱구 우섭이가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누렁이가 먼 길을 떠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섭이와 영은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뽀뽀와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애견 사진관을 찾은 JTL.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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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마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좀 추억 좀 간직하려고요. 예. 그 좀 이렇게 아기 때는 이제 하얗고 예. 깔끔한 배경 이런 것도 어울리고요. 시추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좀 어두우면서 이제 고급스러운 아, 이거 괜찮아요. 예. 이런 것도 어울려요. 예. 의상이 뭐 어떤 종류가? 의상은 제가 준비해놓은 게 저희 월드컵 맞아가지고 그 강아지랑 커플로 근데 그게 어떡하죠? 멤버는 3명인데 한 벌밖에 없거든요, 사람 옷은. 강아지 옷이 한 벌이고 예. 어, 그래요? 예, 어떻게 뭐 세 분 중에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위바위보로 할까? 커플룩인데 아, 뭐 그냥 재미... 좀 가위바위보보다는 게임을 해서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 속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즉석 커플룩 게임, 개에 관한 속담대기. 너한테 개가 일단 있으니까 먼저 시작하자. 개밥에 도토리. 어? 닥쳤던 개가 두근 쳐다본다.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아, 오케이. 자, 5, 4, 3, 2, 개 읽고 우야지. 왜 있어? 개에서 소양감 고쳤었어 오늘. 개에서 소양감 왜 고쳐? 어? 아니 고쳤어. 어디 너는 개를 왜 안 가려 듣기냐? 우리 국내에서는 항상 개고
이게 지금 멸치 탕수육 똑같은 거야 지금. 아니야 진짜. 이게 더 할게요. 개밥의 도토리. 오케이. 기다리고. 오케이. 오, 사, 삼, 이, 개. 제발 좀 생각 좀 해줘. 제발. 걔 좀 더 발목이 더럽다. 그래. 더럽다. 개천에서 용난다. 오! 잠깐만. 야, 개천은 막. 개천이 이게 개천이잖아. 개천 인마 그 개가 아니라 막 이 개천이지. 아 뭐가 진짜 둘 다 틀렸어. 내가. 아 개. 그러니까 진짜로. 틀렸어. 정말 미국 속담이야. 진짜로. 아니야. 너 don't shit darling, man. 이거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공정하게 다시 한 번. 개변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 오케이. 훈장도 개똥은 안 받는다. 아니 훈장 개똥을 왜 밟어? 아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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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훈장 똥을 개가 안 밟는 거지. 훈장이 개똥을 안 밟는 게 아니지. 아니야 개똥을 훈장이 안 밟는 거지. 훈장도 개똥은 안 밟는다고. 토미스 아 재원승. 왜? 훈장 똥이야. 훈장 똥이야? 아니 이것도 미국 속 땀이야. 자, 재원 승! 와! 딸랑이 나오거든. 제치엘, 예. 발렌타인데. 너그네.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저 안 나오나요? 자, 토니 씨 더 숙여야 돼요. 예. 자, 뽀뽀야, 한 번만 더, 엉덩이 그냥 잡고 계세요. 엉덩이요? 예, 예, 그냥 잡고 계세요. 가만있어. 그래, 그래, 그렇게, 예, 아이고, 되게 누가 나왔다. 진짜 잘생겼다. 누구야? 아, 요즘 남이 가르치는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섭이. 못하는 스타일이야. 아, 내일이면 본단 말이야. 기억해놔야지. 오빠, 잊어버리면 안 돼. 뽀뽀와 이별이 아쉬운 JTL. 그런 오빠들의 마음을 뽀뽀는 알긴 할까요? 할머니가 좀 더
주실지나 모르겠네. 너무 많이 쌌나 보다. 너 뭐 적는다면서 할머니 드릴 거. 어? 할머니. 아 맞아. 뭐야? 네 가방이야. 응? 네 가방이야, 네 가방. 설마 할머니가 글씨를 못 읽는다거나 뭐 되게. 원숭이 썼어야 되는 거. 뽀뽀를 잘 기르기 위한 수칙 첫 번째.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뽀뽀가 그... 몇 개월 됐는지 우선 얘기를 해줘야지. 뽀뽀 몇 개월 됐지 이제? 5개월이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잠은 실내에서 재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음식을 주는 대로 다 먹으니까 그러지 말고 식사는 하루에 두 번. 또 그리고 빗질은 하루에 30분. 빗질은 해주시는 게 좋고. 내 생각엔 우리가 꼭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뽀뽀는 오빠들과 이별을 눈치챈 듯 토니 오빠의 무릎을 떠날 줄 모릅니다. 뽀뽀야, 조금 있으면 이제 너랑 헤어질 시간인 것 같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랑 함께 이렇게 우리랑 있었던 시간 매우 즐거웠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자라서 나중에 튼튼한 모습으로 오빠들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오빠, 오빠, 오빠가 잘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리고 오빠들은 그동안 누렁이하고 같이 지내겠지만 절대 뽀뽀는 잊지 않을게. 저 뽀뽀 나도 뽀뽀할까? 뽀뽀 뽀뽀 쥐 우리 발라당 한번 할까? 발라당? 발라당 쥐 뭐 가더라도 오빠 잊으면 안 돼. 응? 알겠지? 응? 알겠지? 뽀뽀야, 그동안 많이 답답하고 혼자 집 지키며 있느라고 지루했지. 시골 가면 널 더 예뻐해주고 재밌게 해줄 많은 사람도 있을 거야. 시골 가서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져야 한다. 알았지? 뽀뽀야,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서울로 올라간 누렁이와 시골로 내려온 뽀뽀의 트레이드된 운명. JTL과 우섭이의 마음은 마냥 섭섭하기만 한데 과연 누렁이와 뽀뽀는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서울계 건강한 휴가, 시골계 화려한 외출, JTL의 개 두 마리, 따뜻한 애견 사랑을 기대해 주세요.